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톡투민 코리안의 김예지고요. 안녕하세요, 최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좀 졸린 선현우라고 합니다. 어제 잠을 별로 못 자서. 오늘 무슨 영상 찍으시는지는 알고 오신 거죠? 네, 우리 옛날 영상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머릿속에 이미 그 영상들이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별로 놀랍거나 와 이때 정말 이 영상을 보니까 지금 창피하다 이런 기분 안 들 것 같지 않아요? 현우 씨한테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왜죠, 왜죠?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기대돼요. 저 멋있어요. 이때는 이런 머리 스타일 괜찮았어요. 누가 그래요? 근데 이 옷 스타일 옷은 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깃을 이렇게 세우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다시 하고 다닐까요? 오히려 좀 젊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요? 어때요? 이제 생각나세요? 이걸 찍었던 생각은 안 나는데 이걸 본 기억은 있어요. 사실 이때만 해도 방송 카메라 이런 거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닌 이상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누군가가 찍고 있고 뭔가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1년 지나서 보니까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진행을 이렇게 너무 잘해요. 싫어요. 같이 안 갈래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네. 경은 씨의 일곱 가지 무작위 표현에 대한 영상 보기 싫다. 갑니다. 이거 기억나. 근데 너무 다르다. 머리 이렇게 하고. 나 머리. 근데 이때는 이렇게 발 밑에서부터 머리 얼굴로 찍는 게 유행하던 때였어요. 맞아. 이때가 정말 확실히 기억이 나요. 왜요? 굉장히 추웠어요. 굉장히 추웠군요. 네, 이거 봐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이게 미리 단어를 정해놓고 간 거예요? 아니면 가서 진짜 보이는 걸 아무거나 말한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말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진짜 그냥 제목만 말하고 우리 이거 할까? 그러고 그냥 나가요. 그리고서 그냥 찍어요. 근데 정말 이게 경은 씨한테는 대단한 게 이렇게 아까 했던 단어를 말하지 않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분한테는. 그러네요. 네. 사실 제가 기억력이 진짜 없어가지고 했던 이따가, 말을 또 했을 수 있는데 이따가 또 바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거 봐요. 제가 추워가지고 지금 막 이러고 있잖아요. 다음 영상이 최근에 저희가 승환 씨가 주연으로 나온 5분 남친을 냈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5분 남친의 시조 새격이 아닌가, 조상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뭐죠? 최근에 봤어요. 뭐죠? 공주. 그래서 처음 봤잖아요. 저희가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딱 10년 전인가? 근데 이거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요. 그쵸? 네, 제가 편집을 열심히 했어요. 이때는. 아이디어와 이 연기력, 훌륭한 연기력이요? 사실은 이 영상에 대한 아이디어가 원래 먼저 생긴 건 아니고 그때 한창 저도 영상 공부를 할 때 뒤에 배경 없애는 거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거. 지금 여기 배경 없잖아요. 네. 이걸 해보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핑계거리가 필요해서 실험 대상 날아가는 거 이런 거 좀 배워서 한 거예요. 이거를 다 만드신. 도메인은 안 샀고 그냥 이 웹페이지만 하나 만들어서. 근데 이 아이디어 진짜 좋긴 좋았어요. 사진도 있네. 근데 제 딸이 이거 봤거든요. 그래요? 엉엉 울었어요. 왜요? 마지막에 제가 파리로 가잖아요. 파리로 가서 저를 놓고 가잖아요, 석진 씨가. 그걸 보고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여기는 근데 어디예요, 사무실이? 여기가 종로에 있었을 때죠? 종로 5가에 있는 사무실인데 우리 사무실은 더 작고 회의실 같은 곳을 쓸 수 있는 요즘 많이 유행하는 공유 오피스였어요. 이 촬영실보다도 작은 곳이었죠. 고생하셨네요, 진짜. 그 앞에 놀이터. 항상 그 앞에 놀이터에서 촬영하고. 우리 이 놀이터 한번 가서 뭐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파리 얘기가 나와서. 네네네. 저렇게 가요. 저걸
네, 이것도 제가 날아가는 걸 배웠기 때문에 만들어진 영상. 이 파리 사진 다 제가 찍은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직접 갔을 때. 오, 어제 구글에서 검색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예뻐서. 그쵸. 오, 딱 가운데. 딱, 네, 개선문 위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진짜요? 근데 왜 하필 파리죠? 그냥 사진이 있으니까. 아, 되게 우연히 뭐, 겹쳐서 네, 만들어진 영상이네요. 모든 있는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영상. 아, 이거는, 이거. 좀 되게 신선했어요. 아. 왜냐면 그냥 your welcome을 알려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로 엮어서 하다니. 네. 이 머리 스타일 다시 하고 싶네요. 잘 어울려요. 이 지갑 진짜 오래 썼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거를 알려주는, 사실 네. 천만에요라는 표현을 실생활에서는 안 쓰니까. 네. 멈춰 있는 것도. 진짜 멈춰 있는. 진짜 이렇게 가만히. 여기는 어딘지 아세요? 광화문. 땡. 아니요? 어딘지 기억나세요? 모르겠어요. 어디죠? 어딘지 기억나세요, 덕진 씨? 고대 아니에요? 땡. 연대. 맞아요. 연대. 가까운 연대를 갔었죠. 맞아, 맞아. 고대까지 갈 필요는 없고. 되게 신선했어요. 돈을 빼가지고 주는. 근데 이거 좀 말이 많았어요. 돈을 이렇게 빼갔잖아요. 그냥 드라마로 보면 되는데. 아, 그래서 여기 댓글이 조금. 댓글 중에서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So many people in these comments took this video too seriously. Korea is probably the country where you are least likely to get anything stolen from. 맞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실 이런 일이 있기 힘드니까 네. 더 편하게 소재로 네. 썼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맞아요. 그랬던 것 같고 그 이때 11년에 방금 전에 이렇게 막 멈춰 있었던 것도 그때 유행하던 마네킹 챌린지라고 뭔가 그때는 할 줄 아는 거를 다 녹여내서 한 거예요. 이때 보면 걸어올 때는 음악만 나오다가 말할 때만 오디오가 켜지고 말소리 좀 깨끗하게 잡기 위해서 그런 뭔가 TV 보면서 공부한 것들 다 쏟아부어가지고 10년 전 영상을 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어땠어요? 저요? 그때 억울함이 막 다시 막 현우 씨한테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네. 화를 낸다고 하는 거군요? 네, 제가 항상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막 덥고 비 오고 이런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럴 때마다 골라서 자꾸 나가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났었죠. 촬영이 빨리 끝났어요. 빨리 끝내고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니까. 네. 그렇군요. 미안해요. 저는 이거 보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두 분이 와 10년 전에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해주신 덕분에 지금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걸 박수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뭐 자화자찬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계속 해봤네요. 자화자찬 하시는데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뭘 진짜 많이 해봤네요. 그쵸? 그러게요. 네. 진짜 맞아. 10년 뒤에 또 저의 그리고 경은 씨와 형은우 씨의 영상을 함께 보면 예지 씨 영상을 보면서 놀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놀렸죠? 막 이러면서 10년이 지나도 아직 마흔도 안 된 예지 씨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10년 뒤에 봬요. 10년 뒤에 만나요. Hey guys, 안녕하세요. 예지예요. I'm back because I want to introduce three very useful and commonly used Korean expressions from the video you just watched. I hope you find them useful.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means to be amazing, awesome, and great. This word is used a lot in real life, maybe a little bit too often than necessary. So it's definitely worth knowing.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신선하다. 신선하다. 신선하다 means to be fresh. This tomato is fresh. 이 토마토는 신선해요. But it's also used when something is creative, unique, and new. And we have a course called
10 Korean expressions for flavors with various meanings, where you can learn vocabulary that was originally used to describe food, but then gained a new expanded meaning. And I am the lecturer for the course, so I can confidently recommend it. 좀 되게 신선했어요. 아... 되게 신선했어요. 좀 되게 신선했어요. 아... 되게 신선했어요. 자화자찬하다. 자화자찬하다. Do you have a friend who likes to toot their own horn like Hyunwoo? Then you want to learn this expression. 자화자찬하다. It means to praise oneself. 뭐 자화자찬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계속 해봤네요. 자화자찬 하시는데요? 뭐 자화자찬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계속 해봤네요. 자화자찬 하시는데요? We'll come back with more entertaining and useful Korean videos. Talk talk every day. Bye!